흔히 가지 마라. 수고하셨어. 떨려. 긴장돼. 소리 땀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약간 논란이 됐던 뭐 킬러 혼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킬러 혼자랑 가사를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건 당연히 알죠. 아 저는 그 입시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가영훈입니다. 내야수를 맡고 있고 팀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내야수 오명진입니다. 잘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팬분께서 저한테 협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독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때문에 뽑히지 않았나. 근데 이 독서와 또 이게 시험은 조금 별개라고. 그러니까요. 자신이 없는데. 좀 의문이긴 한데 어릴 적 그 노하우나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 고전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자신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 소설을 많이 읽었었는데 요새 철학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대태라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방황 많이 하네 그거. 필사까지 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 지성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아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은 그 괴테의 그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 괴테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야자키 갔을 때도 그 일본어로 된 책을 사서 왔거든요. 그냥 기념으로 한국에서 읽고 그래서 그게 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수학이나 이런 좀 국어 계열은 많이 약했고요. 너무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문과 쪽, 국어 쪽 이런 거는 남들과 좀 비슷한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문과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최고 점수를 혹시 저희가 드렸어요? 제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너무 좋은 건데? 국어 95점, 수학 55점으로 어머니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많이 맞았어요. 혹시 고3 때 성적도 기억나세요? 고3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도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각 평균 95점 다 넘었는데 저가 고등학교 때는 다 찍어가지고 두 분 다 최애 과목이 국어? 아니 저는 역사. 저도 역사인데? 따라하네. 아 따라해 또. 임진왜란 년도 1992년 오. 제 이름은 다 한국사에 강하거든요. 국어보다 한국사를 좀 더 잘해요? 일생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잖아요. 네. 가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생의 기회니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까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능 나를? 수능 나를. 나를. 문학 문제고 지문이 원래 세 개짜리 딸린 지문인데 한 지문하고 문제 두 개만. 아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이번 주제에 그러시면 아이 빌런. 몇 번 풀라고 하시던데? 25, 27. 8페이지. 아 25 풀고 있었나? 아 어쩐지 이게 말이 이상하다고 이게. 잘 되는 날이 어떤 것 나는 안 읽어도 된다 했죠? 네네. 그럼 조금 쉽네요 이건? 어? 아니구나. 몇 번 얘기하는 거지? 27번. 27번. 달 안 읽어본다고요? 나를. 나가 어디 쓰는데? 그 8페이지 질문이 가나다. 그럼 나가 아니란 얘기군? 그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뭐야? 근데 4번, 5번은 문장이 두 개. 아, 다 되었네. 아, 맞네. 지문이 다 들어있는데? 오 역시. 오 괜찮은데 이거? 아 이거 좀 불었어. 오 진짜? 아니 2분 남았어요. 여기 선수 손에 너무 아, 떨려 진짜. 이제도 좋을 곳에 있지 않아서 이제도 좋을 곳에 있지 않아서
주무셔도 되고 하나 하나 어, 다 풀었어. 풀었어. 그만. 아, 이 7번은 좀 할만했는데? 알았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가 조금 이게 이 유한준 작가님이 쓰신 이즘을 논함이라는 글인데 굉장히 이게 변칙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 이게 힙합 용어로 라임이라고 하죠? 굉장히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뜻이 다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어. 25번 A에서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 밑줄이 돼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문제를 잘 파악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정답을 이게 5번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아, 틀렸네요. 아니 저희 솔직하게 감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A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어. 솔직하게 말하면 5번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5번이다? 눈에 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냥 이게 아주 질문이 솔직하게 좀 애매해요. 어려워요. 이게 작가가 트릭을 굉장히 많이 쓴. 못하는데? 이거 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명진 선수 25번. 25번이요? 3번이 그 이짐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인 상황이 틀리지 않았으면 강조하기 물음이라고 하는데 이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병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 좀 약간 세모 쳐놨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3번. 자 일단은 저희가 질문을 다만 했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엉뚱한 친구들 있어요. 1번 체크한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1번 지우고 주제 파악 못하고 상황 판단 좀 느린 친구들 1번 지우고 1번 지웠습니다. 과감하게 다른 이제도 좋고 이제 안되고 사회와 통해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 분 지금 다시 보시는 거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도 좀 느낌으로 풀었습니다. 찍은 건 아니고요. 자, 찍은 것과 뭐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느낌으로 했습니다. 저 3번 같아요. 자, 내적인 것과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27번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이짐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사람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이라는 저는 비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니까요, 지금 있는데, 아니, 제가 안 봤는데, 이거 진짜 안 읽은 것 같은데? 물론 솔직히 이런 글들은, 저는 이런 수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소신발언. 소신발언을 할게요. 그거라는 과목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예? 네? 아, 논술적으로.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거 정답을, 이거 수능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저는 평가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정답인가요? 다 알았네. 아무튼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집 좀 부릴게요. 네. 어, 네. 저도 1번 어차피 지우고 그 2번 그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도 안 될 것 이런 이거 나오는 게 그 마지막 쯤에 나오거든요. 5번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5번. 네. 네, 저도 궁금해요. 25번 정답은 아, 맞지. 맞다. 5번 절대 아니지. 그냥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17번 정답은? 어? 설마. 5번! 아니, 지문에 나온다니까? 27번 해설은 명진 선수가 진짜 정확해. 정확해요? 네. 맞죠? 똑같아요. 자, 여기 나왔다니까? 명예회복 한번 해야 하는 거. 아, 다행이다.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공은 한국사입니다. 이상하게 수능까지 가서 떨리니까. 아, 저 떨렸는데. 아니 25번은 솔직히 25번은 운으로 맞췄고 27번은 실력을 맞췄고 자 여러분 긴장해서 맞출 것과 긴장 안 하고 틀린 것이 누가 더 위대하다고 저는 제가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제 실력을 했으니까요. 근데 난 내 실력 아니야? 나 질문 몇 번 읽었는데 한국사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퀴즈 명예복 할까요? 네 내장 사기 내장 사기 할게요. 내장 사기. 정답을 외치고 하시죠. 또 이게 섣불리 또 정답을 또 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이거? 맞죠. 아 오케이 알았어. 일도 크게 만드시네. 알았어. 오케이. 임진왜란이 시작된 해는? 정답. 정답 빨라. 임진. 이름하기로 했잖아요. 임진. 1992년. 정답. 1대 0이에요 지금. 오케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도시는? 정답. 임진. 명진. 아 다시. 상해. 정답. 오케이.
야, 이름 가라고 이름. 너 리스닝이 좀 안 되는 거 상해. 신라의 황룡사 9층 모탑에 세운 나는? 황룡사 9층 모탑이야? 한국. 드라마도 봤어요. 어? 와, 명진. 이 선동경. 정답. 아, 너 멘트야. 아니 어차피 저희는 그 태종 무해랑 할려서 하긴 저희. 홍길동전에 쓴 작가. 정답. 명준. 아, 참 와. 허준. 허준 땡. 어? 형은 허균. 정답. 아, 허준 아니야? 허준이. 아, 왔다 왔다. 아. 침착해야 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형은. 명진. 순종. 정답. 아, 정답자 고승. 나이스. 네,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명진! 명진! 명진. 1919. 정답! 오케이. 와, 지금 결승전? 아, 좀 어려운 문제 해주세요, 이번에. 어려운 문제? 네. 문벌 기숙사회를 무너뜨린 사건은? 현구! 현구! 무신종변? 정답! 왜 어떻게 맞췄지? 아, 좋네. 아, 아, 대박.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와, 짜릿하다 그냥. 자, 커피 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수능과는 물론 별개였지만 요즘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을 알고 있어야 사회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의 이제 현재의 뭐 기본 지식 상태나 정신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굉장히 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벼운 마음으로 푸는데도 이렇게 긴장되는데 실제 엄청 긴장될 것 같고 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심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수능 네, 정말 고생하셨고 수능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인생 19살, 뭐 20살 앞으로 살 날이 거의 80년 정도 더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한 75년 남았습니다. 안 됐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또 실패를 할수록 저 성장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생 많으셨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야구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 수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끝났으니까 좀 당분간은 좀 마음 편하게 즐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근데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왜 멈춰? 네? 괜찮나 봐. 맘에 쏙 들었어.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제 편하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야구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동안 맘 편히 즐겁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라든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다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해야죠. 누구예요? 했잖아요. 제가 대본 따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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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능 봤을 때 또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저요? 도시락 못 싸가셨어요. 도시락 안 사왔어요. 밥 안 먹고 그냥 잤어요. 저는 이게 수능이 그게 아니어가지고 1년 동안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꼭 원하는 대학 붙으셔서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때까지 수능 준비해서 시험 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원하는 결과 얻어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과자 믿고 야구 보러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태까지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했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수험생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수능이 생각보다는 진짜 엄청 중요한 그건 아니고 그냥 한 과정일 뿐이니까 그걸 너무 크게 의미하지 마시고 노력한 만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일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거 다 잘 해결했을 거라고 믿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능 때 시험은 잘 보셨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은 못했고요. 국어, 영어는 열심히 했었어요. 국어, 영어? 저 언어수리 외국어 이때 세워가지고 언어수리 탐 거짓말!
진짜로? 에이. 언어, 외국어, 쓰리. 이렇게 그냥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다 뭐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꿀팁은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네. 목표만 네.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같이 저희와 함께 걷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톤이 우울한데. 다시 할게요. 원래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도 우울할 거예요. 아니 그럼 잘 못 치르면 어떡해요. 여기서 파이팅을 줘야죠. 아, 이미 끝났는데요? 정답 나왔는데. 네, 수험생 여러분들 수험 잘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이 끝났다고 다시 할게요. 아씨. 형 인터뷰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날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수능 보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까? 잘 보시든 못 보시든 항상 네, 좋은 날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Let's get it, bro! 저 일단은 어제 너무 촬영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아아 드세요? 너? 아니 먹었어. 야 뭐 먹게? 한 입 정도 먹을 수 있어. 2시 이후로 못 먹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아직 1시 반이 됐어. 오늘요? 일단 괜찮습니다. 예, 마음만으로도. 아이고 이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